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KF투자증권의 최현기 투자 전략 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최현기 팀장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간밤 뉴욕 시흥시는 뭐 혼조선에 마감이 됐는데 대체적으로 하락을 했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미국 증시가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예단 판단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최근 미국 증시가 지금 조정 장세를 연출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간 11월 FOMC 회의 전후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사실상 좀 완도랠리성 좀 반등세가 나오기도 했었는데 이제 그러한 어떤 배경 자체가 결국에는 물가의 어떤 인플레이션의 피크 아웃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그로 인해서 연준의 어떤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대한 기대감을 좀 반영하면서 좀 증시가 지금 많이 올라왔는데요. 이제 12월 진입을 앞두고 결국에 이제 이러한 기존에 반영되었던 기대감이 과연 이제 지표상으로 확인이 될 것인가에 대한 좀 경기 심리가 일부 작용하고 있는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뭐 오늘 밤에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도 예정되어 있는데 최근까지 이제 미 연준 위원들의 좀 발언 등이 좀 비교적 좀 매파적인 어떤 그 성향을 좀 띠면서 뭐 전반적으로 금리 인하 뭐 시점 자체가 뭐 내년보다는 2024년이 될 가능성이 높다. 또 이전에 예상했던 경로보다는 금리의 어떤 최종 금리의 어떤 레벨 자체가 더 높아질 거고 그러한 어떤 높은 금리 자체가 좀 꽤 오랫동안 유지될 것 같다라는 쪽에 좀 매파적인 어떤 발언들이 이어지면서 좀 조정을 보인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국과 관련된 어떤 그러니까 코로나19의 어떤 봉쇄 조치로 인한 어떤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결국엔 그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를 키우는 것과 맞물려서 글로벌 공급망 어떤 병목 현상이 다시 좀 심화될 수 있다라는 어떤 시그널로 좀 작용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도 좀 투자 심리가 다소 좀 위축된 것이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조정 연세가 진행된 것은 FOMC를 앞두고 연준 위원들의 매파적인 발언 그리고 중국 이슈 때문이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방금 전에 말씀을 주신 대로 오늘 밤에 파월 의장의 연설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경제 지표와 이벤트도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지금 사실 연말에 어떤 소비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좀 일부 높아지곤 있습니다만 이제 어제 발표된 뭐 11월 컨퍼런스 보드 소비 심리를 보더라도 예상치는 뭐 상회했습니다만 10월보다는 수치가 좀 소폭 좀 낮아졌고요. 이런 것들이 결국에 이제 향후 어떤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 그러니까 경기 침체의 어떤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특히나 또 이런 가운데 사실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기대 인플레이션은 7월 이후로 지금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일부 뭐 주택이라든가 자동차, 그러니까 좀 고가 중심의 어떤 내구재의 어떤 구매 심리를 위축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시장에 좀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파월 연준 의장 역시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대 인플레이션이 최근에 많이 올라왔고 주가라든가 어떤 위험 자산 쪽에 어떤 랠리가 좀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아마 파월 연준 의장은 이러한 어떤 기대감을 차단하고자 하는 쪽에 어떤 그 발언들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러니까 금리 인상의 어떤 속도 조절에는 좀 동의를 하지만 계속적으로 어떤 금리 인상 기조를 가져가야 된다라는 어떤 측면, 그러니까 그 필요성을 좀 강조하면서 좀 시장에는 좀 중립 이하의 어떤 영향력을 좀 미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월 초에 이제 미국 고용 지표와 이제 제조업 경기가 발표가 되는데요. 제조업 경기는 이번에 확장 국면에서 좀 위축 국면으로 좀 돌아설 좀 가능성도 좀 배제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고용 같은 경우도 뭐 지난 10월 달이 26만 명, 그리고 이번 11월 달 고용은 한 20만 명 초반 혹은 20만 명을 좀 밑돌 것 같습니다. 여전히 견조한 수치긴 합니다만 좀 이전보다는 어떤 양적 측면에서의 어떤 그 회복세는 좀 더디게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파월 의장이 최종금리의 레벨과 앞으로의 그 인상 기간의 지속 기간도 길어질 것이라고 말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해주셨는데요.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